이나 높은 고층 빌딩에서 낙뢰가 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이 여름방학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뭐 많이 놀러 가실 텐데 네. 벼락이 치는 산은 정말 위험한 산이라는 벼락이...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동남아의 한 관광지로 여름 휴가를 온 상현 씨 부부. 자기야 자기야, 여기가 그 유명한 자연동물원이지? 어, 아, 태국에 오면은 여길 꼭 들리라고 하더라고. 너무 예쁘다. 어, 자기야 자기야, 저기 왜 저렇게 시끌벅적하지? 글쎄. 모처럼의 여행에 한껏 들떠있는 부부의 발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선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깜짝이야. 자기도 사진 한번 찍을래? 이것도 다 추억이잖아. 그래, 근데 설마 물거나 그러진 않겠지? 부인 아영씨는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언제 이런 기회가 들어올까 싶어 굵직한 비담뱀을 과감하게 목에 두르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도 한번 찍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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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난 됐어.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양보해야지. 당신 혹시 겁먹은 거 아니지? 에이, 이 정도 크기가 뭐 뱀이냐? 지렁이지. 아, 나는 이따 둘러보고 사람도 없으면 그때 찍을게. 자, 빨리 가자. 우리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 지렁이 무거운 무서워요. 야, 뱀 너무 크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이곳 관광의 하이라이트라는 산책로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아, 맞다. 자기야, 이 길로 가면은 원숭이들도 만날 수 있대. 그래? 진짜 귀엽겠다. 진짜 볼 수 있나 봐. 저거 봐. 먼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부터 꼼꼼히 살피는 두 사람. 먹이를 주지 말고, 만지지 말고, 놀리지 말고. 근데 왜 눈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원숭이들은 눈을 마주치면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한대. 그렇구나. 야, 사람하고 비슷하네. 역시 우리 남편 아는 거 참 많다니까. 그럼. 아, 도시락은 여기서 먹고 가야겠다. 먹을 거 보면 원숭이들이 달려들 수도 있잖아. 다 싫어해요, 그죠? 혹시나 야생의 동물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미리 준비해온 도시락부터 먹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자기야. 그만 카메라를 보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통에 입 한 번 못 댄 도시락을 바닥에 죄다 엎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어. 아이고, 맞았다. 근데 이거 못 먹게 생겼네. 아씨, 아까워서 어떡하지? 준비해간 젓가락까지 온통 흙 범벅이 된 상황. 아쉬운 대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대충 꺾어 젓가락을 만든 상현 씨는 부인의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꿀맛 같은 식사를 막 끝냈을 무렵 뭔가 생각난 듯한 아영 씨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꺼내드는데 어? 나도 사탕 하나만. 사탕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눈을 마주친 두 사람. 사랑했는데. 혹시? 혹시? 우리 이제 헤어지면 김태희 씨 지금. 그렇죠.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모든 나를 잊지 말아요. 그리고 얼마쯤을 더 걷다 보니 원숭이들이 제법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원숭이 보여? 진짜 남자분이 사탕 드시고 계시네. 정말? 쟤네 하는지 좀 봐. 완전 귀엽다. 야생의 원숭이를 가까이 보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두 사람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느라 분주한데요. 하지만 찌는 듯한 폭염 탓에 얼마 못 가 그마저 지친 기세. 아, 근데 진짜 덥다. 더워. 이러다 구경도 못하고 더워 죽겠다. 아, 여기 좀 더 올라가면은 계곡이 있대. 그래, 가자.
가자. 더위에 지친 부부는 야트막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땀을 식히는데요. 원숭이들도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달랩니다. 쟤들도 덥긴 덥나 보네. 그런데 꼭 우리 따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하는 짓이 꼭 사람 같아. 이때 남편 상현 씨의 장난기가 발동하는데요. 오, 자갈을. 아내를 향해 돌을 던지는 상현 씨. 자기 덥다며 시원하고 좋잖아. 하지만 혼자 당하고만 있을 아영 씨가 아닙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며 한바탕 물장난을 치는 두 사람. 덕분에 더위도 어느새 싹 달아난 듯 싶었습니다. 아 근데 자기야, 우리 사진을 너무 안 찍은 것 같아. 아까 저기 이쁜 데 있는데 가서 내 사진 몇 장만 더 찍어올게. 알았어, 빨리 와야 돼. 큰맘 먹고 감행한 해외여행인 만큼 상현 씨는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일어섰는데요. 잠시 후 사진을 찍으러 간다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나선 아영 씨.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아닌 남편 상현 씨였던 것. 상현 씨는 결국 그렇게 낯선 이국 땅에 사랑하는 부인만을 남겨둔 채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름 휴가를 맞아 해외 관광지를 찾았던 상현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이유는 여행지에서 접할 수 있는 이곳의 위험성을 미처 모른 채 무심코 행했던 어떠한 행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상현 씨가 죽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름 휴가를 맞아서 해외 관광지를 찾은데 상현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해를 모르겠네요, 그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군대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였는데. 진짜예요. 흙 있잖아요, 흙. 예. 흙 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 들어있어요. 아까 그 도시락을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은 굉장히 그 상처 부위로 이 세균이 빠르게 혈관을 통해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돼서 사망했다. 그래. 네. 동참 다들 하실 거죠? 자, 동참할 사람 없습니까? 전혀요. 갑자기 이걸 바꿔요. 진짜, 그럼 제가 뭐 후회들 안 하시죠? 아 그러면. 막 갑자기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이상한데? 자신감이 넘쳐요, 찍는 거 보니까. 정답이야. 야. 진짜 이게 아니야? 제가 이제 수많은 야외 촬영을 하면서 겪은 얘기인데요. 경험이죠. 그 도시락을 먹을 때 그 남자분께서 그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 나무를 꺾어서 나도 그거 하나 봤거든. 그 젓가락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독성이 있는 나무도 있어요. 맞아. 인체에 해로운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젓가락으로 인해서 뭔가에 이제 감염된 거죠. 정답은 나도 이건 것 같아. 나무 젓가락. 보세요. 저건 오답이에요. 왜요? 그 아까 제가 화면에 잠깐 봤는데 원숭이가 그 나무를 잠깐 씹어먹고 있었거든요. 진짜 화면 있었어요. 있죠? 원숭이가 그 나무를 안에 나가려고 했는데 맞아. 있었어. 그럼 그 원숭이는 바로 죽었어야지. 거기 사는데 원숭이가 씹던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아, 딴 나무라고.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거 아픈데요? 돌아섰어 나 지금. 진짜 동참 안 하실 거예요? 동참 안 합니다. 후회 안 하시죠? 후회 안 합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정답은 나무 젓가락. 흔들리긴 했는데. 이거 맞을 것 같아. 정답이잖아요.
태국 쪽이잖아요. 동남아시아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어떤 그 열대의 야생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정말로. 그런 또 동식... 동물이에요? 그쪽이죠. 원숭이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 오, 맞아, 맞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원숭이들이 사람한테 뭔가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어. 맞죠, 진짜? 아, 맞아요. 원숭이를 가만히 뒀었어야 되는데. 근데 절대 동물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절대 뒤돌아서지 말라. 아. 앞을 딱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딱 돌아서는 순간에 네. 공격을 해요. 물어요? 예. 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네. 원숭이 뒤에 배경을 두고 돌아서 있다는 얘기죠. 아. 그때는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네. 예, 동물들. 그렇죠. 예, 내 생각인데. 그 생각인가요?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원숭이한테 있는 그 어떤 타액이라든지 침 성분에 감염돼서 나는 뒤돌아서서 급성 쇼크 원숭이가 날아와서 공격을 했다. 아, 원숭이 공격을 해서 원숭이한테 그럼 다른 애와 두 분 물려주었다고요? 응. 아, 물려주는 건 아니고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원숭이에 공격을 당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노홍철 씨 동참 안 하세요? 아니 뭐 두 분 얘기 중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숭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거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천천히 합시다. 잠깐만요. 왜 그래?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야, 원숭이는 맞는데 이제 주로 이제 원숭이가 어떻게 했냐죠. 사람이 하는 어떤 행태 때문에 원숭이가 오히려 달려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예. 계속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보지 말고 놀리면 안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원숭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행동을 얘기해 주세요. 행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돌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마다 그 원숭이가 예민했잖아요. 예. 저 돌이 자기한테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자꾸 신경이 날카로울 때 그럴 수 있겠다. 예, 원숭이를 배경으로 뒤에 사진을 그래서 딱 돌아섰을 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 공격을 했다. 돌 던지는 거 좋은데 돌 던지는 거? 저 그럼 동참할게요. 동참해. 우리 다 나와? 아, 우리 뭐 더 해야 돼요? 아니 저도 생각난 그래.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원숭이 사진을 찍으려고 한 거야. 그래 아, 맞죠 원숭이. 원숭이 사진 찍으려고 가까이 가다가 이 원숭이는 이게 권총인 줄 알고 총인 줄 알고. 어.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검은 거 시커먼 걸 들이대니까. 에이콘 줄 알았을 수도 있어. 총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한 거지. 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다 동참을 했어? 사진을 찍으려고 은지원 씨 얘기한 대로 원숭이한테로 갔는데 이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예. 사진기를 들고 그러면서 어디나 이렇게 보면서 눈이 마주쳐서 공격을 당했다. 맞아요. 원인은 원숭이를 찍으려고 했다가 그래. 사고를 당한 거야. 예. 돌 던지는 걸 합시다. 그럼. 돌을 던진 거. 아, 돌을 자꾸 던지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도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그 앞에서 사진 찍을 때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돌 던진 사람들 그럼 각자 하나씩 잡으세요. 예, 돌 던졌어. 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원숭이 사진을 찍어서. 자, 조우정 씨는? 예, 등으로 할게요. 등으로요? 네. 하여튼 나는 등을 보인 걸로 그럼 갈게요. 됐습니까? 예. 자,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 오! 하나, 둘, 셋.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계곡에 앉아 돌을 던지며 장난을 쳤던 부부.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한 무리의 원숭이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잘 따르고 관광객들의 손길에 길들여진 원숭이들 역시 야생의 공격성을 갖고 있을 뿐더러 지능이 뛰어나다고 잘 알려진 원숭이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데 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했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돌을 던지며 장난치던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던 원숭이들은 자신의 앞으로 날아든 돌을 보고 이를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고 상현 씨가 카메라 렌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사이 돌을 치고 상현 씨를 향해 던졌던 것. 따라서 화가 난 원숭이들이 던진 돌에 정수리의 급소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상현 씨는 낯선 이국 땅에서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동물원을 비롯해 해외 여러 관광지에서도 원숭이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기회가 많은데요. 익살스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흔히 사람을 잘 따르는 유순한 동물이라 생각하기 쉬운 원숭이. 하지만 세계적으로 230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근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자칫 잘못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 습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야생의 습성을 자극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일까요? 부안에 있는 원숭이 학교에서 원숭이들의 행동 습성을 직접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관찰 대상은 야생의 습성을 최대한 갖고 있는 방사장의 원숭이들로 실험 방법은 공을 던져 원숭이들을 자극했을 때 원숭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우선 본격적인 관찰 실험에 앞서 제작진은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했고 원숭이들의 안전도 고려해 가볍고 물렁물렁한 공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과연 원숭이들은 날아드는 공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찰 시작. 원숭이가 있는 방사장 안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한 제작진. 원숭이들도 날아드는 공을 경계하며 처음엔 유심히 지켜오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자기 볼일만 봅니다. 제작진은 미리 준비해간 공 100여 개를 모두 방사장 안에 던졌는데요. 잠시 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원숭이 무리 중에 대장이라는 이 녀석. 제작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공을 주워 물어뜯는 것도 모자라 온몸으로 화풀이를 하는 대장 원숭이. 오, 화났어요. 얼굴이 빨개졌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순식간에 제작진을 향해 공을 던지는 모습. 공 맞아보라는 거예요. 야생의 습성을 가진 영리한 원숭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여러분도 이제 아셨습니까?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던진 오렌지를 집어든 침팬지가 오렌지를 관람객들에게 되던져 소녀의 머리에 명중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2007년 일본에서는 과자를 던지며 장난치는 관람객들에게 화가 난 침팬지가 돌을 주워 던지는 바람에 8살 여자아이가 얼굴이 찢어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 밖의 위험한 행동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는 원숭이들도 언제 그 야생성을 드러낼지 모르니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거나 자극하는 행동은 금물. 또한 먹이를 얻기 위해 쉽게 흥분하거나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함부로 먹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숭이 곁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는 건 역시 원숭이의 야생성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끝으로 만약 원숭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꼬리와 머리털을 세운 채 특유의 소리를 낸다면 이는 필시 화가 났거나 흥분했다는 신호이므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고 영리한 원숭이는 사람의 행동을 잘 따라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야생의 습성을 가진 원숭이 앞에서 장난삼아 던진 돌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동민 씨 오늘 함께했는데 예. 어떠셨나요? 정말 그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이런 방송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행동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자, 저희가 마련한 여름방학 특집 본 내용을 잘 기억해서 여름방학을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원! 술의 맛
매콤한 맛 인도에도 없는 이 맛 하지마 hey. 찍어 먹고 비벼 먹고 그릇까지 핥아먹자 나마스테 아하 남녀노소 개나소나 밤에 버린 이 맛은 뜨거워진 후라이팬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고 가 yeah, sure.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